자,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. 에미오로가 워크샵에 드디어 나왔습니다. 에미오로가 뭐냐? 스팀에서 3,850원을 주면 살 수 있는 앱 연습 프로그램입니다. 이걸 오버워치 테스트 워크샵에서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. 게임 탐색기에 갑니다. 그리고 방을 만들어야겠죠? 그 다음에 우측에 설정을 누르세요. 들어왔죠? 오른쪽에 요약이 있죠? 여기 코드 임포트란 보세요. 이걸 누르시고 코드가 뭐냐면은 WRP63 이렇게 치시면은 엔터 누르면은 설정이 불러와집니다.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, 또 다음에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서 저장을 하셔야겠죠. 게임 히어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여기 단편 설정 가시면은 저 위에 에미어로 있죠? 네, 이거를 다음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쓸 수 있어요.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. 왼쪽에 히어로즈, 그 다음에 스타트, 그 다음에 타겟츠 있거든요. 여기서 노란 원을 한번 쏴보세요. 여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한번 해보세요. 애쉬로 해볼게요. 준비가 됐다 이러면 다시 쏘시고, 자, 첫 번째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 이제 파란 원 스타트를 쏘시면 원이 세 개가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. 네, 이걸 이제 계속 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끌어치기 연습이 잘 되겠죠. 반응 속도 위에 보시면은 제한시간이 나오고 자기가 몇 발 쐈는데 몇 발이 명중이 되었다 점수까지 나옵니다. 이걸 하다가 아 이건 너무 쉽다 하시면은 왼쪽 파란 원이 있습니다. 트라이 어게인, 이걸 쏘시면은 다시 메인 화면으로 와지죠. 여기서 타겟츠라는 게 있어요. 조금 멀어집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똑같이 위에는 히어로즈 스타트 스피어스, 3 스피어스는 아까 전에 그 모드를 말해요. 밑에 난이도가 있어요. 난이도 1, 2, 3 1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. 보면은 원이 빨간 원이 생겼다가 없어져요. 이거를 빨리 쏘는 건데 마찬가지 위에 보시면 제한 시간이랑 자기가 몇 발 쏜 거 중에 몇 발이 명중되었다 스코어가 나오죠. 이건 좀 쉽죠. 다시 트라이 어겐 오른쪽에 있어요. 여기서 이제 2단계를 해볼게요. 2단계는 비교적 빨리 좀 없어집니다. 네, 조금 빨라졌죠. 뭐 이것도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네, 그 다음에 3단계를 한번 볼게요. 3단계는 좀 빨리 없어지더라고요. 네, 이건 진짜 이거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끌어치기 연습. 네. 저도 이게 끌어치기 잘 못해가지고 쏠라니까 없어진다 뭐 이 정도. 네, 간단하죠. 여기서 이제 뭐 애쉬 하고 아 나는 질린다 하시면은 뭐 쏠죠. 네, 투사체는 안되겠네요. 네, 투사체는 뭐 이거 할 필요도 없죠. 근데 사실 예측샷이라서 애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히트 스캔에 끌어치기를 연습할 수 있는 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도우 맥크가 제일 좋겠네요. 춤도 가능합니다. 네, 네, 그리고 위도우 유저들한테는 진짜 좋은 것 같네요. 혹시나 자기가 실력을 좀 기르고 싶다 하면은 이거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튼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또 다른 워크샵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눌렀어? 뿍!